흔히 커피는 서구나 유럽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찬란한 커피 문화를 꽃피웠던 곳은 터키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제국으로 건너간 커피는 수세기에 걸쳐 유럽으로, 미국 대륙으로 전파되면서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가 됐습니다. 향신료를 주로 거래하는 이집시안 바자르는 그 옛날 아프리카로부터 커피가 들어오던 곳입니다. 가게마다 커피 끓이는 도구며 커피잔들이 빼곡히 걸려있죠. 오늘날 모든 커피 추출 방법의 시초가 된 터키식 커피를 끓이는 방법도 이때 만들어졌죠. 커피를 달일 때 주로 주변 바닷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래를 이용합니다. 그 한 초복 olur, 한 güzel olur. 아, 칼테 yani kaynak olur. Temiz olur. Eskide kömürde yapıyorduk. Kömür sıkıntı yaratıyor. Kül, toz. Yani marsık çıkıyor içinde. Kok yapıyor marsık. Anladım. Zehirleme şeyleri falan. Tamam, çok teşekkür ederim. Sıkıntı yani. 시장에서 가장 길게 줄을 서 있는 곳은 바로 커피가루 가게입니다. 터키식 커피를 끓이려면 원두를 에스프레소보다 더 곱게 빻아야 하죠. 투르크 카페에서 드시는 약라 쿠루 카페시 메멧 에펜디 gelir. Her yerde böyle. Türkiye'nin her tarafında kahveyi bulabilirsin. Ama burada taze çekiliyor. Mısır çarşısıyla da özleşmiş bütünlük içerisinde. Ne zaman buraya gelsek yani evde kahve olsa da gelip buradan kahve alıyoruz öyle söyleyeyim. 매일 신선한 커피가루를 만들어내느라 가게는 명절 앞둔 방앗간처럼 분주합니다. 71년도 부여나 대대로 그룹 şirketimizde satışlarımız bu yoğunlukta devam ediyor. Bunun sırrı da bize güvenmeleri, en iyi kahveyi bizim hazırlayıp onlara sunmamızdan ileri geliyor. Bu kahve yurdumuz dışında bütün dünyada insanlar gelip kahvemizi alıyorlar. Özellikle Arap ülkelerinden. 4 ülkeye ihracat ettiğimiz kahveyi buraya gelmişken buradan alıp. Turkey'nin kahve 한 잔을 함께 마시면 40년 동안 기억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커피는 음료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삶의 윤활유입니다. 흐미진 달동네의 가파른 길단에도 아기자기한 커피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오랜 시간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빈부와 신분의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커피를 즐길 수 있었죠. 골목마다 자리 잡은 커피 술에는 진한 거품을 품은 터키식 커피를 끓여내고 사람들은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가 하루의 일상에 평범하게 녹아있는 자연스러움. 터키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이처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들의 커피 문화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수백 년간 이어온 터키의 커피 문화는 2003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터키 커피는 몸에 좋은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다른 커피에 대해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커피만큼이나 달콤한 맛을 내는 디저트가 유명합니다. 종이처럼 얇은 반죽 사이에 견과류를 넣고 설탕에 절인 바클라바는
그야말로 설탕 폭탄이라 불릴 만큼 단맛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디저트 역시 커피를 더욱 맛있게 마시기 위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단 과자를 커피와 함께 먹었던 걸까요? 그 옛날 이스탄불에서는 강하게 볶은 커피가 유행했습니다. 쓴맛과 탄맛이 많이 나는 커피의 맛을 상쇄시키기 위해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가 필요했던 거죠. 관광객들의 선물 1순위를 차지하는 로쿰 역시 커피를 위한 조연이었습니다. 터키의 고급 휴양지로 손꼽히는 왕자의 섬. 이슬람 제국을 호령했다는 왕자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작은 커피 한 잔에 꽃피웠던 커피 문화는 이 바다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 이야기를 듣는 재미까지 두루 갖춘 매력적인 터키 커피는 이제 여행자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터키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다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커피가 이동하던 보스포루스 해협에도 삼삼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커피는 여전히 사람을 모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또 다른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뜨거운 태양을 식혀주는 상쾌한 바람이 커피향을 흩날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악마의 유혹처럼 진하고 사랑처럼 달콤한 커피의 유혹에 빠져듭니다.